안녕하세요, 플로스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도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이기도 한 저희 미니 장미를 활용해서 50송이 꽃다발을 만들어 보실게요. 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꽃다발 선물이 많으시고 또 기념일인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또 50송이, 100송이 이런 식으로 많이들 선물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일단 50송이, 100송이 상품 중에 그거보다 조금은 작은 50송이 다발을 먼저 만들어 보실 텐데요. 준비물은 부직포지 핸드메이드 리본, 100g짜리 색화지, 크라프트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100g짜리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가장 두꺼운 종이기 때문에 꽃갈 모양을 활용할 때 가장 각이 잘 나오거든요. 일단 얘는 마지막에 사용할 거니까 빼고요. 미니장미 50송이를 준비해 두었는데요. 이미 컨디셔닝을 마친 상태고 얘 이름은 센세이션이라는 장미 종류예요. 국산 장미고요. 흔하게 요즘에 그리고 굉장히 많이 젊은 친구들이 또 선물하고 또 각광받는 자나장미랑 같은 인기를 지금 달리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처음에 보셨을 때 가장 그나마 활짝 핀 장미를 먼저 가져오셔서 얘를 맞춰서 얘가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게요. 받았을 때 느낌 확인해 보시고요. 비어있는 공간들을 점진적으로 채워줄게요. 잎에는 물기가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길이는 항상 비슷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잘라주실게요. 원하시는 구도로 잡으셔서 만드셔도 되고요. 이제 포장 작업 들어갈게요. 아래쪽에 꽃잎이 남아있다면 전부 제거해 주실게요. 이 바인딩 포인트 위로는 모두 나머지 잔잎은 없으셔야 돼요. 제가 한 뺨, 두 뺨, 한 세 뺨쯤 안 되는 길이로 부직포지를 4장 내지 5장 정도 준비했어요. 좀
화려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얘를 타선으로 한번 접으시고 얘를 두시고요. 다시 한번 무지코지를 타선으로 접으셔서 같이 맞대주시고 그리고 이 색화지는 무지코지를 이렇게 비스듬히 타선으로 접으셔서 주름을 잡아주시고 얘를 먼저 묶어두시고 하셔도 되고요. 저는 몇 개를 해둘게요. 미리 준비하셔도 되고 저처럼 손에 잡아두고 또 만드셔도 돼요. 다시 한번 자연스러운 주름이 나오도록 한번 비볐다가 만드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만들어둔 것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양옆에 붙여주시고 얘는 앞으로 붙여주셔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잡고 가운데로 잡아주실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도요. 그래서 꽉 잡아주시고 보셨을 때 좀 화려한 감이 나오게 작업은 확인하시고요. 여기 뒤가 살짝 모질라서 제가 한 장 더 준비한 용지로다가 담을게요. 여기다가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트렌드가 된 밑에 꽃갈 모양을 마무리 해볼게요. 용지를 사선으로 비스듬히 하실 때는 이 용지의 길이가 중요한데 얘보다는 한 뼘 정도는 더 나와 있어야지 꽃갈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일자로 조금 더 잘라주시고요. 이 부분은 자를 거예요. 살짝 사선으로 아랫목걸 두신데 여기를 맞춰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꽃갈 모양이 들어갈게요. 잡아주실 때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잡으실 때 한 번에 들어가실 수 있게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는 피시면서 여기를 눌러서 잡아주세요. 여기를 살짝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잡아서 똑같이 반대편도 눌러주시고 크라프트지 빵끈은 활용해서 닫을게요. 풀지 않게 빵 묶어주시고요. 모양이 완성되었고요. 꽃도 이렇게 완성되었는데요. 제가 이 끝부분 안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쓰지 않는 만큼 골라서 빼주실게요. 저희 플로스타 로고 스티커로 가운데 붙여주시고요. 제가 이 줄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리본을 이 정도 빼셔서 잘라주시고 한번 묶어볼게요. 리본도 첫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어요. 한번 묶으시고 꽉 잡아당겨주신 다음에 한쪽에 고리를 만드셔서 한쪽을 내리고 다시 뒤로 돌려서 다시 앞으로 오신 다음에 잡아주시면 서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늘리고 줄이고 하실 수 있고요. 꽉 잡아주셔서 꽃다발이 크니까 리본이 조금은 크기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잡아주시고 내추럴한 선상에서 길이를 잘라주실게요. 이렇게 앞에 모양 과정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예쁘고 트렌디한 꽃갈 모양의 꽃다발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